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특정 위험 방식 인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삼 해가림 시설이죠. 자, 조사 종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뭐 동일하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수확량 조사, 그렇죠? 자, 수확량 조사 적기, 그렇죠? 적기 판단 및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언제, 그렇죠? 비싼 작물이다 보니까 함부로 뽑아서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확기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삼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한다. 원체 비싸기 때문에 손도 못 대요. 대부분 그 KTNG, 그죠? 인삼에 관련된 데서 와서 직접 다 수거를 하겠죠. 그죠? 함부로 손못 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죠? 전 세계에 인삼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법이 있어갖고 그 규격에 맞춰서 제식일자 이런 거다그 법에 맞춰야지만 인삼으로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유통하는 거고요. 정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삼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죠. 자,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전체 칸수 및칸 넓이를 조사를 합니다. 자, 칸 넓이 조사를 하고요. 전체 칸수 조사를 하죠. 그럼 전체 칸수를 세기 어려울 때는요, 칸 넓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작 면적이 있을 때 그거를 칸 넓이로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넓이 면적하고 칸하고 그렇죠?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칸에다가 몇 칸이냐에다가 그렇죠? 칸 넓이를 곱해주면 칸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면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칸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칸 넓이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주목 간격, 그다음에 두둑의 폭, 고랑의 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삼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사선형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사선형으로 돼 있을 때 지주목 간격, 그렇죠? 지주목 간격, 지주와 지주 사이의 간격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 대 지주 간격 요거죠. 여기 하고 여기 이제 옆에 있으면 이제 고랑이 있겠죠. 그래서 두둑의 폭하고 고랑. 그래서 여기 두둑의 폭하고 고랑이 있을 때그 거리까지의 계산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있을 때 시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 이렇게 시설들이 있을 때 지주목 간격을 그죠? 여기 지주가 있을 거고 지주가 이렇게 네 군데 박혀 있겠죠? 그럼 지주목 간격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둑의 폭하고 고랑의 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여기 시작되면서 여기 시작되는 부분까지 해갖고 두둑과 고랑을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넓이를 우리는 칸 넓이로 본다라는 거예요. 칸 넓이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칸 넓이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할 때 보시면, 자, 전수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는 칸수를 조사합니다. 칸수. 그러면 전체를 다 하잖아요. 그럼 뭘 전체를 다 하겠어요? 당연히 피해가 있는, 그죠? 피해 없는 데는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피해 입은 모든 칸. 그래서 근본에 수확하는 칸수라고 하는 이유가 피해 있는 데를 모두 다 수확한다. 그래서 근본 수확 칸수. 를 조사하고요. 미수확 칸수, 기수확 칸수를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수확량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확인하는 거죠. 무게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조 손해평가하러 가시면 인삼조사만큼 편한 조사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죠? 인삼공사에서 나와서 다 무게도 재고 수확도 하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자료 수집만 하시면 되겠죠. 자, 표본 조사 같은 경우는 칸수 조사하고요. 칸수 조사. 그래서 정상 칸수와 피해 칸수를 산정을 합니다. 이때 이 피해 칸수, 그죠? 이 피해 칸수를 기준으로, 그죠? 피해 칸수를 기준으로 표본 칸을 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표본 칸을, 그죠?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산정을 하고요.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삼을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삼 같은 경우는 계산하실 때첫 번째, 그렇죠?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 이건 제시가 되겠죠? 두 번째, 칸 넓이를 계산하죠. 칸 넓이, 칸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에 곱하기, 보시면
보시면 고랑의 폭, 그렇죠? 고랑의 폭하고 이랑의 폭을 해서 계산하시면 아까 넓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건 인산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수확한 금차 수확한, 그렇죠? 금차 칸수를 조사하고요. 칸수조사. 그래서 칸수를 조사하고 표본조사는 피해칸수, 그렇죠? 피해칸을 조사를 합니다. 피해칸을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피해칸을 조사하고 이 피해칸에 대해서 뭘 결정해요? 표본. 표본을 결정합니다. 자, 표본을 결정하고 나면, 그렇죠? 표본을 결정하고 나면 네 번째 뭐예요? 여기서 이제 수확을 하겠죠. 수확.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 조사된 수확량이 있을 거네요. 조사 수확량이 있으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이 조사 수확량 자체가 전체 양이 되겠죠. 하지만 표본칸 같은 경우는 이 표본 에서 나온 양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칸의 단위 면적당, 그래서 표본칸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칸수, 그렇죠? 피해 칸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피해 칸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표본조사, 전수조사에서 단위 면적당에서 수확량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인삼해가림시설 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부상하는 재해 여부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전체 칸수 및 칸넓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림시설 자체를 보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칸넓이까지 조사하고 지지목간격, 두둑의 폭, 고랑의 폭을 조사해서 칸넓이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피해칸에 대해서 전파 및 분파. 그래서 전파. 100%형이죠. 그 다음에 20%형, 40%형, 60%형, 80%형. 이것도 이제 1회 때 시험에 빈칸 채워넣기로 나왔던 유형의 문제죠. 기출됐던 문제고요. 정확히 1회 때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피해칸에 대해서 전파, 분파형으로 구분한다. 자, 그럼 손해액을 산정하면 손해액은 이제 피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 면적당 시설 가입표가 있고요. 그때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를 감안해서, 그래서 가액표를 계산, 곱하면, 그럼 피해 면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칸수에 따른 피해 면적이 나오면 곱하면 그게 바로 보다 재조달 가액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피해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피해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면적 분류를 해갖고 전파, 그렇죠? 그 다음에 분파 20%형, 40%형, 60%형, 80%형 해가지고 그 비율하고 피해 면적, 인정받는 피해 면적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를 곱하면, 시설 가액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피해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산출된 피해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그쵸?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하시면 되냐면요. A를 피해액이라고 하시고 A를 피해액으로 하시고요. B를 보험 가액의 20%. 보험 가액의 20%. 자, 이 20%는, 요 20%는 여러분들 잔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존율. 잔존가치율. 그래서, 잔존가치율 20%보다 떨어질 수 없다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 때문에 보험 가액의 20%를 최하로 놓고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C는 피해액을 어떻게 하냐? 감가한 거죠. 감가 후 피해액.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피해액. 이와 같이 됐을 때,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그쵸. 피해액을 감가상각할 거니까 C가 반드시 A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쵸? 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때, 어떻게 정리되느냐? 요 순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용어를 말로 한걸 정리하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피해액이 있을 때요세 개의 값, A, B, C 값을 정리했을 때 가운데 오는 게 손해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액 A, 손해액 B, 손해액 C다. 자, 무슨 얘기냐? 피해액이 감가 후, 그죠? 보험 가액의 20% 미만이에요. 가액이 보험 가액의 20% 미만이면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피해액이 보험 가액의 20%보다 크고 감가 후, 그죠? 감가 후 금액이 보험 가액의 20% 미만이면 보험 가액의 그죠? 20%를 손해액으로 하겠다. 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후, 그죠? 감가 후 손해액이 보험 가액의 20% 이상이면 보험 가액의 20%면 감가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인 거예요. 피해액이 보험 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그죠? 피해액 A죠? A가 보험 가액의 20% B죠?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C죠? 그게 보험 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가액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액을 계산하실 때는 이 방식으로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계산 방식보다는 그죠? 내용 정리적인 부분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제가 개별적으로 해놓은 거라 개인적으로 한 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보험금 산정, 그렇죠? 앞에는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삼은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체감한다 해서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자죠.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급 보험이 있는 경우는 산정된 보험에 따라서 차감한다. 잔존보험금이 되는 거고요. 피해율은 다음과 같은 전수조사 시와 표본조사 시로 나누어 산정을 한다. 전수조사는 수확하는 모든 인삼의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전수조사 피해율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후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과 피해 면적과 재배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식은 1- 기준 수확량의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의 재배 면적.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리 한번 하고요. 자,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미분산 감소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총 수확량을 금차 수확 면적, 그쵸? 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래서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 뺀 값과 미분산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면적당 그죠? 조사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삼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그죠? 수확한 인삼 중 일부 표본을 정하고, 그죠? 피해칸에 따라서 표본을 정하고요. 그 표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확해서 무게를 잰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조사 시 피해율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후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것과, 그죠? 연금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후,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에서 피해 면적, 재배 면적이 된다. 했을 때, 분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분리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죠? 앞에서, 왜 1마이너스였지? 이거예요.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곱하기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1과목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말로 한게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차감한 값에서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에 피해 면적과 재비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 그래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나 피해율은 어떻다?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량은 조사 면적당, 그렇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과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합하여 계산하고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표본 수확량의 합계를 표본칸 면적, 표본칸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표본칸 면적으로 나눈댔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단위 면적당, 그렇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되겠죠. 그거를 나누어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값을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에서 기준 수확량 조사량과 뺀 값의 미보상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나 동일해요. 자, 이제, 내용은 저렇다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인삼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요, 인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량 조사와 생산비 조사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를 가지고 계산하죠? 생산비는? 비율, 그쵸? 비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에서, 그죠? 경가비율 곱하기, 그 다음에 피해율.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 제외시키는데요. 비율, 그죠? 전체 면적으로 나누고 해서 비례적인 부분을 계산해요. 자, 수확량 조사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서, 그죠? 표본 구간 조사 수확량에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보상되는, 그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 그죠? 보상되지 않는 면적, 뭐였어요?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합 면적,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확량을 산정을 해버렸어요. 그죠? 수확량을 산정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생산비는 비율, 그죠? 비율, 경가비율,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도 보시면 피해비율, 그죠? 피해비율, PB. 피해비율이 뭐야? 면적피해율이죠? 면적피해율. 그래서 피해면적분의 재배면적. 거기다 곱하기 손해정도비율. 손해정도비율도 역시 비율이죠. 비례. 그럼 비례라는 건 단위당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면적당. 아, 단위당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그죠? 면적피해율은 1제곱미터당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손해 정도 비율도 역시 한 작물당 어느 정도 손해 비율이 있는지, 그래서 기본 단위별로 다 산출해서 곱한 방법을 우리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수확량 보장 방식은 단위 면적당, 그래서 기본 단위를 구하긴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제외가 없다면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수확량을 계산한다. 그럼 인삼은 어떻게 되냐? 요 중간.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되 비율로 가긴 가는데 뭐로 계산하냐? 산출을 기본 단위가 단위 면적당이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그래서 기준 수확량도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 양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확량을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서, 그쵸?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수확량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인삼은 누구만? 요것만 가져뒀어요. 면적당 수확량. 요것만 가져다 쓴다. 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계산을 하겠구나. 그럼 이 조사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전수조사는 전체 총수확량이 나오겠죠. 총수확량에서 누구를? 금차 수확한, 그죠? 수확한 칸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칸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한 제곱미터당, 그죠? 이번에 수확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올 거예요. 자, 표본조사는 표본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표본 구간에 무게가 있겠죠. 그럼 표본의 무게를 누구로 나눠주겠어요? 당연히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눠주겠죠.
그럼 표본을 먼저 넣으면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 수확량이 나오면 미보상, 그죠? 미보상 감수량은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됩니까? 그죠?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그죠?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계산이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확량은 누가 수확량이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 더하기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더하여 산정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피해율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부분 평수 미평 평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걸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렇게 변형해요. 평 빼기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평균 수확량이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나누기니까 여기 분모로 넘어가겠죠. 평. 그때 이거를 이렇게 분할해요. 이렇게. 그러면 평균 수확량분의 평균 수확량 1이죠. 마이너스 평균 수확량분의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인삼에서는 평균 수확량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기준 수확량. 그러다 보니까 1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그때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체. 그렇죠? 여기서 전체의 수확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수확량. 그러니까 여기 수확량은 무슨 수확량이에요? 조사에 의해서 나온 조사 수확량이라는 거죠. 여기 조사 수확량. 자, 그래서 인삼에서는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생산비 보장하고 비슷한 게 뭐냐? 면적 피해율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을 생산비에서는 뭐라고 불려요? 피해 비율이라고 하죠. 피해 비율. 피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산정을 해 나간다. 어이구, 복잡하네. 그죠? 복잡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산식을 정리하실 때는 자, 첫 번째,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을 구합니다. 이건 이제 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넓이 조사하니까 칸 넓이를 구하죠. 그럼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고랑의 폭, 이랑의 폭, 그쵸? 두둑의 폭 더하기 고랑의 폭 하면 칸의 넓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배 면적. 자, 재배 면적은 재배 칸수에 곱하기 칸 넓이를 해주면 되겠죠. 칸 넓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재배 칸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재배 칸수를 직접 세기 어려운 경우는 어땠나? 재배 면적을 누구로? 칸 넓이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조사 방법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나눠지는 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누지요. 그럼 전수. 자, 전수조사는 피해 칸, 그쵸? 금차 수확 칸. 금차 수확 칸. 그러면 금차 수확 면적이라고 하죠. 금차 수확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자, 당연히 금차 수확 칸에다가 칸 넓이를 곱하면, 그쵸? 칸 넓이를 곱하면 금차 수확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재배 면적은 이미 구해 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피해, 그쵸? 금차 수확하는 칸에서 다 수확을 하면 총, 그쵸? 총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죠. 총 조사 수확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누구로? 금차 수확 면적으로. 그죠? 우리가 조사한 모든, 그죠? 조사한 모든, 전수조사 했으니까 모든 면적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얻어냈죠. 자,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그쵸? 피해 칸이 있죠. 피해 칸. 피해 칸. 피해 칸이면 피해 면적이 있겠네요. 피해 면적. 자, 근데 표본인은 뭐예요? 이 피해 칸을 기준으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뭘 선출합니까?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죠. 그럼 이 표본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표본 구간에서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죠? 표본 구간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확량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구로? 표본 구간, 표본 구간 면적으로. 총 면적이겠죠. 그쵸?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전수조사, 전체 다 조사한 거에서 조사된 전체 면적을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올 거고요. 표본조사는 피해 칸이 있을 때 이 피해 칸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정하죠. 표본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표본관의 수확량과 표본군 선정된 표본관의 면적을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면 이 구한 값을 가지고, 이 구한 값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 뭘 선정합니까? 그쵸? 아, 미보상 감수량을 선정하는데 이때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 당연히 단위 면적당이죠.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하면서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확량이라고 하면 누구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다가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합한 값을 인삼의 수확량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산된 값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단위 면적당으로 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확량, 그렇죠? 수확량은 어떻게 된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더하기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이다. 그러면 이때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된다고 그랬어요? 미보상 감수량은 당연히 단위 면적당이죠. 조사 수확량을 빼죠. 기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간다. 다 단위 면적당이다. 그리고 나서 피해율은 마지막으로 피해율은 1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그죠? 연금별. 연금별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분의 수확량, 거기다가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정리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정리하신다면, 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해야 되고요. 인삼 같은 경우도 거의 2년에 한 번꼴, 2, 3년에 한 번꼴씩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인삼 회관리 시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시설을 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그 부분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피해보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 아까 산정하는 거 설명드렸죠. ABC, ABC로 해서 피해액,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의 20%, 그 다음에 감가 후 피해액을 산정해서 가운데 값, 그죠? 중간 값, 이세 개의 중간 값을, 그죠? 이세 개의 중간 값을 손해액으로 계산한다. 손해액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그죠?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다. 아, 10만 원에서 손해액의 10%를 100만 원 사이에서 산정한다. 아까 여러분들 그 전에 있던 시설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피복제 단독사고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했잖아요. 인삼 같은 해가는 시설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 나오죠. 비용.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의 10%. 10%는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초과하더라도, 그죠? 지급을 하고요.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험 뭐 대출 이율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4%, 6%, 8%뭐 이런 이율이 추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금, 그쵸?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가 없어요.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언제? 뭐로 제공되는 경우? 그렇죠?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그러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 이건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절차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결권 뭐 그다음에 회사의 승인사항 이런 경우도 한번 읽어주면 되겠죠. 얼마 기준? 5천만 원. 실무에서도 5천만 원 기준으로 가고요.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 정결권이 있다. 그다음에 회사의 승인사항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혹시도 모르죠. 항상 시험이라는 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